진짜 크다. 내가 어디서 본 스타일이 아니야. 피자부드는 전문가시다. 우리 몽소 플레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멋지고 너무 성공한 특집이어서 대표님은 어떠하셨는지 그런 부분들 제가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가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몽소플레르 배소영 하우선입니다. 네. 와. 오늘은 꽃친구 프로젝트 4탄. 네. 저희가 남양주에 왔습니다. 야. 야. 네. 남양주에 있는 I am Lily 플라워 샵에 저희가 촬영을 왔습니다. 네. 오늘 김수현 대표님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수다도 떨고 고민 상담도 하는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 보실까요? 가보실까요? 잘할 수 없겠죠? 가보자. 여기야. 진짜 커요. 와, 저거는 없는 게 없어. 약간 키오스크 같은 것도 있고 위에 막 이렇게 프리자보드도 이렇게 있고 엄청 커요. 와. 꽃시장을. 내가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어떠한 그런 꽃시장 꽃집 이런 느낌? 어. 프리자보드도 진짜 상품 종류가 정말 많아. 와.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를 사서 이렇게 찍어서 본인이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 바코드를 찍으시면 카드 넣으시면 바로 구매 가능하세요. 이런 시스템까지. 와, 이건 완전 최첨단이잖아요. 최신식 스타일이잖아요. 에이. 와, 너무 잘 됐네요. 일단 저희가 매장을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뭔가 향 좋은 거 있으면 사가자. 우리 이거 판매를 하니까. 클래스 이제. 와, 너무 이쁘다. 아, 근데 진짜 약간 그리고 이렇게 뭔가 되게 아기자기하게 손재주가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프리자보드가 내가 어디서 본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너무 예뻐요. 네, 시작해볼게요. 네, 이렇게 I am Lily 플라워에 저희가 왔는데요. 오늘은 김수현 대표님 오시고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여기 왔으니까 김수현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꽃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플로리스트가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학 전공하시고 지금 꽃집을 오픈하신 지는? 네, 지금은 중간에 육아도 하고 늦게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은 오픈한 지는 2년 정도 됐고요. 꽃을 배운 기간 한 2년 정도? 네. 총 플로리스트로 이제 경력은 한 4년 정도 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많으신데. 네. 네. 선생님은 혹시 꽃을 어떻게 하다 배우게 되신 거예요? 저는 저희 남편이 권유로 남편이 꽃집을 방문을 했는데 너무 예쁜 꽃집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랑 아내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꽃집이다라고 해서 저랑 이제 그때 첫째 있었을 때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고
이런 꽃집을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내에 있는 꽃집이요? 네네. 저희 선생님 꽃집인데 되게 많은 거는 저희 선생님한테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그러나 그때 네. 그 남편분이 거기 가서 그걸 느끼시고 거기 네. 선생님한테 똑똑똑 맞아요.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시작된 경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선생님께 배울 때 뭐 이렇게 기초부터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생활을? 네네. 생활 기초부터 베이직 과정, 중급 과정, 마이스트 과정까지 다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추후에 또 이런 상품들 프리저버드 관련된 네. 그런 것도 배우시고 맞아요. 네. 상품 구성이 맞아요. 네. 좋았어요. 네. 전략이다. 전략을 했다. 맞아. 그래서 되게 그분의 도움이 되게 커서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완성도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대표님께서 잘 하시니까. 네, 저도 이제 해보면 다 너무 사랑스러운 제자분들이지만 제자분들이 먼저 이렇게 다가와주면 사실 더 네, 네, 그렇게 하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잘하셔서 그러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샵에 와보니까 프리저보드가 되게 많아요. 네. 프리저보드 상품 뭐 조화도 있고 상품 구성이 진짜 다양하고 거기에 또 최첨단 의무인 네, 네.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하셨어요. 네. 너무 좋아.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일단 그렇게 할 수 네. 있다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맞아. 저는 워킹맘으로서 너무 부럽고 그 추후에 그 이야기를 좀 더 제가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시작을 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프리저브드 상품을 먼저 판매하시면서 시작하셨다고. 맞아요. 그래서 프리저브드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뭐 애기가 너무 어릴 때는 사실 오픈이 조금 두렵잖아요. 그때는 애기랑 같이 이제 방에서 할 수 있고 생화 같은 경우에는 소진이 안 되면 조금 로스가 있는 부분인데 프리저브드는 그런 로스율을 좀 없다 보니까 그쵸, 관리만 잘하면 네, 그래서 워킹맘으로서 바로 뛰어들기 전에 이런 시도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프리저브드나 비누꽃 이런 상품들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우리 우선 실장님도 그렇게 시작하셔서 또 아시겠지만 사실 거기도 경쟁률이 맞아요. 장난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서 본인의 상품을 이렇게 독보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사실 너무 요즘 색감이 이렇게 발랄한 것들을 이렇게 보고 싶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프리저브드 상품들이 많아요. 제가 작년에 일본에 출장을 갔을 때 느꼈던 네, 그 느낌을 받았어요. 와. 네. 그래서 정말 네. 일본에 있는 어떤 샵 같다. 그리고 약간 극찬해줍니다. 너무 좋았고 네. 네. 그래서 프리저브드는 전문가시다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양주나 이쪽 하남 구리 이쪽에서 만약에 프리저브드 관련 상품들 다양하게 보고 싶으시면 I am Lily 플라워샵 네, 꼭 찾아와 주세요. 너무 볼거리가 많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 네. 김세현 대표님 역시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시고 오픈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이 꽃친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실 프로젝트를 하고 있냐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또 저보다 업력이 조금 적으신 꽃친구분들을 만나서 좀 노하우도 공유하고 또 꽃일을 하면 또 꽃일이 좀 외롭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 상담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김수현 대표님은 좀 노하우한테 궁금하시거나 요즘 고민되는 거 있으세요? 되게 많은데 엄청 많아요. 맞지만 되게 제가 지금 2년 차로 저거 이제 3년 차가 되는 그쵸, 거죠. 그쵸? 2년을 채웠으니까요. 근데 2년이 되고 나서 제가 가야 될 방향 뭐 이런 부분도 되게 고민이 되고 사실 잘 하고 있는지도 고민이 되고 근데 우리 옹소 플레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멋지고 너무 성공한 꽃집이어서 네. 그래서 만약 대표님은 2년 차에 어떠하셨는지 그런 부분들 제가 들으면 뭔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년차 때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만 2년 됐을 때 그때는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서초동 가게에서 조금 확장 이전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서초동에서 이렇게 처음에 작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꽃 업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꿈도 생기고 내가 사람을 가르치는 걸 좋아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작은 공간이라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느껴져서 조금 더 규모도 크게 확장을 하고 그리고 플라워 스쿨로서 좀 더 입지를 다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위치도 한 그 도산 쪽에 있는 그런 갤러리 느낌 나는 되게 월세도 좀 비쌌던 네. 그런 샵으로 이전을 했어요. 확장 이전을 한 거죠. 사실 여러 가지 부담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많았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그 샵이 몽소가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정말 많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그때 우선쌤 막 저랑 대형 작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선쌤이 처음 저한테 뭐 배우러 왔을 때가 거기서 도산 몽소였습니다. 도산 몽소 네. 그때 작품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그 전에 그 첫 번째 가게에서 프랑스를 갔다 와서 뭔가 받은 영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표출을 많이 했죠. 작업적인 것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2년 차는 아직 안정됐다 보긴 좀 이르고 그렇다고 아주 안정이 안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과도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본인도 좀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나는 우리 단골분들이 생긴 것 같긴 한데 단골이라 함은 적어도 자주 와요. 맞아. 근데 사실 꽃을 자주 살 일은 많았지만 내가 특별한 날 있을 때 아이엠 릴리를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단골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2년 차에 단골이 생겼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지만 그래도 이분들하고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한 5년 이상 이렇게 맺었을 때가 정말 진정한 단골 그리고 진정한 VIP분들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시고 고객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 고객님들에게 이렇게 어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늘 연구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그 얼마 전에 유키즈의 그 짤이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장동에 어떤 고깃집을 30년 넘게 정육점을 하신 중견기업 정도 매출 나오시는 대표님을 우연히 유재석 씨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그 가게에 그 자리가 잡으려면 최소 10년은 해야 된다. 10년은 해야 되는데 몽소가 이제 9년차를 바라보고 10년이 돼가려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조금 빨리 그걸 느꼈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꽃집만 오픈하면 대박나고 난 스타 플로리스트가 되고 이런 느낌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내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 5년 그리고 10년 정도는 돼야 이게 진짜 벼랑 끝에서 매달려서 사는 것처럼 안 해도 잘 찾아와 주시고 내가 정말 고객님들 잘 베풀면 근데 그 영상에 고객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걸 인스타에 공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꼭 이제 우리 꽃님 여러분들과 김수현 대표님 꼭 찾아보시길 알겠습니다.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년 차는 그런 거다. 그래서 자기 이제 브랜드의 그런 개발을 위해서 브랜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지금 단골이 막 이렇게 생긴다면 굳히기 할 수 있는 반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잘해드려야겠네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때 수영쌤이랑 저랑 저희도 배움의 연속이다 보니까 강의를 들어간 적이 있는데 꾸준한 소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고객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예, 저도 개인샵을 했었지만 아직도 그 고객분들이랑 연락을
하거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예,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계속 꾸준히 하시면 단골분들은 계속 더 늘어날 거고 네. 지금의 고민이 무뎌질 만큼 성장해 계실 거예요. 대표님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맞아요. 어쩐지 제가 이렇게 약간 센스가 있어서 여쭤보니까 MFP는 아니지만 MFJ시죠. 센서? 네, 센서가 있어. 혹시 MFP인가요? 근데 이제 P는 너무 센서. 그렇게 하기 그렇고 밝은 기운이 너무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이제 고객님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고 사람들이 네, 좋아하고 찾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두 번째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두 번째는 여기가 남양주잖아요. 네. 다들 놀러도 많이 오세요. 뭐 가평, 양평 이쪽으로 많이 오시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리고 물의 정원, 뭐 팔당댐 이렇게 연인들도 오기에 좋은 카페랑 많은데 여기가 그런 핫플이 됐으면 하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우리 가게도 들려서 꽃도 이렇게 만들고 하면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우리 가게가 알려지고 매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고민을 해봤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실현을 해야 될지는 좀 막막한 것 같아요. 카풀이라는 거가 이제 대표님 생각하셨을 때 여기 I am 릴리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으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연인들이 오면 본인이 좋아하는 피규어를 유리 도마 안에다가 꽃이랑 같이 장식을 해서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는 서로 선물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본인 직접 만들고 가져가면 추억이 되지 않을까 기념이 되는 거고 네. 고객님들이 여기 어디가 핫플이어서 오시는 주변 곳이 있나요? 주변에 네, 여기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이제 이태리 면이 되게 유명해가지고 피자랑 너무 맛있어서 서울에서도 올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 부러운 거예요. 뭐 서울에서 우리 가게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네 그런 체험을 한다면 보통 어떤 분들이 왔으면 하신 거예요? 보통은 연인? 연인들. 네. 그리고 아이랑 같이 가족 여행 하시는 분들. 가족 단위로 와서 뭔가를 만들고 가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풀이 되려면 네. 되게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꼭 여기에 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금 더 화풀이 될 수 있는 조건에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피규어라고 하셨는데 피규어를 어떠한 특정 피규어 그 제가 좋아하는 마이멜로디나 시나무롤 이런 거를 넣는 거라든지 요즘 유행이니까 뭐 아니면 뭐 그 꽃 종류 그 안에 넣는 프리저브드 꽃이 여기서만 만날 수 있는 꽃이라든지 그렇게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다양하거나 프로그램화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약간 느낌이 편집샵 느낌도 많이 났어요.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션샵이 요즘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어떠한 것을 구체화시켜서 여기를 조금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편집샵의 느낌을 조금 더 주면 관광지라고 해야 되나? 샵을 그 느낌 조금 더 많이 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사실 플라워샵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여기에 오시는 이유가 꽃 사러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피규어와 유리돔을 연출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특징이 있어야 화풀이 되지 않을까. 네. 아까 이제 들어오는데 저희 시장님이 이 앞에 이 공간이 되게 좋다고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이런 테라스. 그래요? 네. 다만 제가 또 반대로 느꼈던 건 어쨌든 고객이 느끼는 거리일 수도 있어요. 고객들이 맨날 다니는 도로에서 한 발자국 걷는 게 되게 마음의 거리감이 크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도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테라스가 있고 문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왜 헨젤과 그레텔 과자 이렇게 떨어뜨리고 먹으면서 이렇게 쫓아가듯이 이끌리게 하는 무언가가 바깥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또 홍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화풀은 진짜 너무 뚜렷한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체험 활동, 뭐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어떠한 사람한테 먼저 타겟을 할 것인가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걸 먼저 성공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정말 상품군도 많고 볼거리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구색은 거의 맞춰주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혼자서 안 하고 콜라보도 하잖아요. 저희도 진짜 콜라보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관심이 생기고 이번에는 시몬스랑 뭘 했다, 뭐 어디랑 뭘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는 활동 많이 하는구나. 꼭 이게 꽃이랑 관련이 없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협업하시면 서로서로 맞아야 되지 않을까.